할게요. 45페이지에 있는 용해도 부분 보시면 수중에 탄산알루미늄의 해리 반응에서 용해도 작상수와 용해도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했을 때 다음식이 나온대요. 그 과로 속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KSP에 관련된 그 용해도 작상수에 관련된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의미를 아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은 제시된 조건이 Al2, SO4, 3라고 하는 황산 알루미늄이 이온화되고 전리했을 때 어떻게 되죠? 알루미늄이 2Al3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SO4는 마이너스 2가짜리니까 마이너스 2가짜리가 3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때 용해도 작상수가 KSP라고 했을 때 용해도 작상수는 어려우면 평형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평형상수는 뭐분의? 반응계의 몰농도분의 생성계의 몰농도의 곱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응계의 몰농도의 예분의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의 세제곱. 왜 그런지 아시죠? 평형상수 계산할 때 앞에 있는 몰수는 지수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평형상수 계산식에 넣기 전에 보시면 얘가 1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x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얘가 x라고 할까요? 얼마 있는지 모르니까. 얘는 얼마 들어가요? 2x가 들어갈 거고, 얘는 얼마 들어가죠? 3x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반응은 앞에 있는 몰수만큼 반응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1대 2대 3으로 계산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근데 지금 황산 알루미늄이 얼만큼 녹아있지 모르는, 얼만큼 녹아있는지 모르는 그런 용해도를 계산하는 공식이니까 얘가 X몰이 녹아있을 때 알루미늄은 이온화가 되면은 2X몰이 이온화될 것이고 황산 이온은 3X몰이 이온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넣고 계산하는 거죠. 그럼 KSP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으면 평형상수 계산하는 식에다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Al2 SO4, 3 반응계의 몰농도의 곱분의 생성계의 몰농도의 곱인데 알루미늄 3가짜리가 몇 승? 제곱 SO4 2-가 몇 승? 3승. 근데 KSP 여기서 용해도 작상수는요 언제만 적용하는 거예요? 난용성의 염에만 적용을 하는 거고 안정한 물질의 값에는 그 순수한 값은 1로 가정을 하고 본게 KSP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는 평형상수랑 똑같은데 분모를 뭘로 가정을 해요? 1로 가정을 하니까 1이랑 생략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KSP에다 공식에다 넣어주시면은 황산 알루미늄, 요 알루미늄 대신에 얼마 넣으셔야 돼요? EX 넣으셔야 되죠. 그 많이 빨리 하시는 게 EX 넣으셔야 되는 거. EX. 그럼 얘 얼마 넣어야 돼요? 3X 넣어야 돼요. 그럼 얘는 EX의 제곱, 3X의 3승. 앞에 3승 넣잖아요, 2승 넣잖아요, 왜 EX 넣어요, 왜 3X 넣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얘 자체 농도예요. 그쵸? 요 자체 농도를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앞에 있는 몰수는 지수로 올리는 게 KSP 공식이기 때문에 헷갈리셔가지고 똑같은 숫자 들어간다고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는 잘 생각해보고 넣어주시면 이걸 갖고 KSP로 구하시는 거고 X를 알아야 아 얘가 도대체 몇 몰퍼리터 녹아있느냐 우리가 몰 용해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4X의 제곱이 되는 거고 3393 27X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27 하면 158 나오거든요. 그러면 158X의 5승이 KSP가 되는 거고 따라서 X를 구하려면 5 루트 158분의 KSP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아니 158이 아니고 108이구나. 108분의 KSP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108. 정답은 4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모노드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에서 모노드식 그러면 문제상 거의 대부분 모노드식은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는 많아요. 그래서 계산식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모노드식 계산하는 공식 외워두시면 뮤 세포의 비증식 속도죠. 세포의 비증식 속도는 세포의 최대 비증식 속도 뮤맥스 곱하기 반포화 농도에 해당하는 Ks 플러스 기질의 농도분의 S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공식 먼저 외워두시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세포의 비증식 속도 얘를 구하셔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 제한 기질의 농도 S가 300이래요. 그쵸? 얘 제한 기질의 농도를 말하는 거고 Ks 뭐 말하는 거예요? 반포화 농도죠. 반포화 농도는 뮤 자체가 최대 비증식 속도의 반이었을 때를 반포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대의
기질 농도를 단포화 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2분의 1 포화 농도, 단포화 농도가 KS60이라고 나왔으니까 뮤맥스 0.3이라고 나왔으니까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뮤맥스 0.3 단위 아워에 마이너스 1승이고 얘 미리그램 퍼 리터, 미리그램 퍼 리터 더해주시면 미리그램 퍼 리터 위에도 미리그램 퍼 리터 단위 없어요. 그래서 뮤라는 값에 세포의 비증식 속도 계산을 했을 때 얘가 뭐부터에 뭐 나와야 돼요? 아워분의 1 나와야지 정상이죠. 아워에 마이너스 1승. 0.3 곱하기 KS 얼마예요? 단포화 농도?